133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이렇게 있는데, 그, 나머지도 혹시 그 넘어가는 것도 그냥 한 번씩 그냥 이건 봐두세요. 자, 예, 보시고요. 1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이번엔 철거 신고입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철거, 그리고 멸실 신고,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철거 신고 먼저 볼게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를 하기 3일 전에 신고하여야 된다. 그래서 철거 3일 전에 신고하라. 3일. 하나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가시면 이제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좀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저기 134페이지 맨 하단에 대지 안전 요건 있죠. 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자, 다만 대지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자,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게 도로예요. 자, 여기서 물 빠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에 4% 자, 사도 이렇게 경사도를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물이 이렇게 이게 대지니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이쪽이 대지면 건축성이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이 대지가 지금 여기 도로보다 낮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도로인데, 도로 옆에서 본 거예요. 이 도로보다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도로보다 이렇게 낮은 면에서. 도로보다 이렇게 낮은 면에 있어서 도로에 비해서 낮은 쪽에서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다 일로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축물 잠기니까 이제 배수가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다면, 여기 이제 뭐 배수가 아주 원활하다라고 한다면 도로보다 낮은 면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135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4번에서 볼게요. 4번에 읽으면 자, 성토, 땅 이렇게 채우는 거죠. 자, 토지를 쌓아 올리거나 또는 절도 깎아 내릴 때, 자,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은 옹벽을 설치하라. 자, 옹벽을 설치하라. 그래서 경사도가 1대 1.5고요. 자, 1m 이상인 부분은 옹벽을 설치하라. 이제 옹벽. 그런데 2번이요.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라. 자, 그거 하나 보시고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대지의 조경이 있죠. 자, 조경 의무 대상 해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자, 그거 꽤 넓은 거예요. 아, 200이요. 200.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자, 조경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요 밑에 별표하시고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자, 우리 뭐 녹지 지역이나 뭐 축사.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첫 번째,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게 녹지 지역이라는 거죠. 녹지 지역 안에 지금 건축물을 건축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적용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자, 여기 미만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 공장으로서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작은 겁니다. 그래서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자, 안 해도 된다. 세 번째,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자, 미만인 공장. 그래서 그냥 면적은 5000이고요. 연면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자,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도 이제 작은 거니까 이런 경우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공장, 이것도 적용하지 마라.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내려가시면 축사가 있죠. 자, 돼지군요. 뭐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쪽에는 이제 적용할 필요 없다. 자, 그리고 거기 7번에 끝에 보면 가설 건축물 있죠. 자,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도 적용하지 마라. 이제 금방 헐거니까 하지 마라. 아까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마라. 그리고 8번에서 자, 1500제곱미터가 또 나왔는데요. 이제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미만인 물류시설. 자, 물류시설. 이런 것들에게는 적용할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옆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된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에 있는 물류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라. 적용하라. 사람 많이 모이니까. 자, 미관상 적용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9번에 가시면 가로 안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그랬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이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적용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거죠?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지역에는 적용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적용 의무가 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요거 지금 9개 봤는데요. 외우세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136페이지 가시면, 자, 공개공제 등에 확보해가지고, 자, 공개공제는 이제 그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건축물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죠.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공지예요. 이른바 공개공지 등에 확보해가지고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 있어요. 의무가 있는 지역이죠. 1준, 상준. 우리 이렇게 배웠었는데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의해서 1준, 상준 해서 앞에 동자 따서 외우세요. 이 1준, 상준에는 공개공지가 꼭 필요하다. 자. 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죠. 일반 주거 사람 많습니다. 준주거도 마찬가지고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준, 상준 그리고 밑에 줄 2번에 보시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그래서 도시화의 가능성이 큰 지역,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거죠. 이런 곳에 짓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라.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있죠. 거기 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숙박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운수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배웠었죠.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업숙하라. 자. 네. 아이, 저도 이거 유치한 거 아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을 판매할 때는 업숙하라. 자, 그래서 자 종교시설, 운수시설, 그리고 문화. 자, 종교시설, 운수시설, 그리고 문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판매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그래서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을 판매할 때는 업숙하라. 자, 외우세요. 근데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것도 하나 좀 추가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반가로 4번에서 건축기준의 완화가 있습니다. 자, 이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원래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이 이제 용도적으로 책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원래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자, 1.2배의 범위 내에서 건폐율과 자, 지금 용적률과 그리고 높이를 완화시켜주겠다. 그래서 용적률의 1.2배 이하, 높이 기준의 1.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시켜준다. 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목적은 이제 완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밑에 4번에 이제 도로죠. 도로는 잘 보셔야 돼요. 자, 도로는 보행과 거의 원칙이요. 1번.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4m 이상의 밑에 줄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예정도로도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너비는 4m 이상일 것. 자, 됐고요. 밑에 보면 그 예외에서 기억이 있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 너비 3m 이상인 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도로라는 얘기예요. 3m 이상이면 이거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거기 볼게요. 막다른 도로. 이제 137페이지 가시면 막다른 도로가 있죠.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게 도로예요. 도로인데 그게 꺾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죠. 골목집. 그 골목에 누가 살고 있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m다. 10m 미만이면 이 폭이 2m라는 거죠. 이 폭이 2m로 할 것. 2m 이상인 것으로 할 것. 그리고 35m라고 하면 이거 3m죠. 3m. 그리고 35m 이상이다. 이 길이가. 자, 건축물까지의 길이가, 이 막다른 골목에서 건축물까지의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6m짜리죠. 그래서 2, 3, 6. 요거 외워주세요. 10m 미만이면 2m. 자, 35m 미만이면 3m. 그리고 35m 이상이면 6m. 자,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3번 밑에 내려갑니다. 반가로 3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된다. 자. 도로는 기본적으로 아까 몇 m라고요? 4m 이상일 것. 그쵸? 도로는 기본적으로 4m 이상이어야 됩니다. 도로가 있는데, 자, 여기 만약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그리고 대지의 모양대로 대개는 건축물이 이렇게 짓겠죠?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대지가 만약에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지 않으면 이거 맹지가 되는 거죠? 바보 땅이 되는 건데, 여기 대지가 이렇게, 이쪽에 이게 도로니까, 접해 있어야 돼요. 근데 접할 때 최소 길이가 얼마라고요? 여기 2m. 그쵸? 요거 길이가 최소 2m였어요. 어떤 땅이든지 도로에 최소한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됩니다.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맹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근데 예외가 있죠.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래서 기억 나와 있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요. 자, 나를 볼게요.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가 있는 경우. 자, 광장, 공원, 유원지. 이런 경우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죠.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이렇게 광장이 있다는 거예요. 광장이 있고 광장 옆에 이렇게 큰 도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광장 옆에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바로 접해 있지 않아도 되는 건 나번에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쉽게 그 차량과 사람이 그 통행할 수 있다면 자 예외적으로 그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4m 이상 접하여야 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접해야 되는 길이가 4m라는 거예요. 이 길이가 이 길이가 4m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특이한 거니까 하나 보세요.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죠.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자, 건축물의 대지는 공장 지으려면 이제 큰 공장이죠. 2000제곱미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6m 이상 접하라.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지금 공장이 들어와요. 공장이 들어오는데 자, 6m 이상 도로의 폭은 6m입니다. 이쪽이 도로인데 도로의 폭은 6m 이상 돼야 되고요.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접하는 길이가 4m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지금 대지 면적이 지금 공장이 여기 들어오는데 공장이 이렇게 들어올 텐데 2000제곱미터죠 지금. 그래서 그 건물이 들어오는데 이제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그리고 공장은 3000 자 2000, 3000 이렇게 외우시고요. 대지가 도로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단순 암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그 건축선 있죠. 건축선의 지점.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선이에요. 자, 그래서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예외를 볼게요. 자 기억.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그 너비의 도로인 경우. 자 양측에 대지가 있는 경우. 자 가번에서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한 번씩 그려보시면 돼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도로는 4m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저기서. 근데 여기 도로가 이제 3m예요. 도로가 3m입니다. 3m짜리 도로예요. 3m짜리도 이거 도로라고 그랬죠? 도로긴 도로인데 그 옆에 이렇게 그냥 대지예요.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도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갑의 땅. 이거는 을의 땅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도로가 성립하려면 4m니까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자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지금 필요한 도로가 1m죠. 그럼 1m면 얘 혼자 1m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얘 혼자 1m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양쪽으로 자 필요 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필요한 그 지금 도로가 3m니까 필요한 그 너비는 1m가 되는 거고 그럼 50cm씩만 0.5m만 이렇게 후퇴하면 되겠죠. 도로 0.5m 그래서 건축선이 이렇게 책정이 된다. 그래서 자, 요 길이 합치면 이제 1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쪽으로 필요한 너비에 2분의 1씩 후퇴한다. 이게 이제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건축선이 된다. 네, 기억에 이제 가번에 그 얘기입니다.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중심선이에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자, 수평 소요 너비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자, 그리고 138페이지요. 나범이요. 나번은 이건 별표하시고 잘 이제 외워두세요. 도로의 반대편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자, 이번에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후퇴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만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토지가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쪽에는 이제 뭐 하천이라든가, 여기 하천이에요. 막 하천이 막 흘러요. 아니면 이쪽에 또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거나, 또는 이쪽에 철도가 다닙니다. 막 이렇게 철도가 막 다녀요. 철도가 다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로가 여기 3m면 어떻게 되는 거냐. 3m라고 한다면 이쪽 도로의 끝선인 거죠. 지금 여기 대지가 있으면 필요한 이게 도로인데 도로는 지금 최소한 4m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선, 도로의 끝쪽 선, 요쪽 선으로부터 필요한 너비만큼 이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건축선을 삽습니다. 그래서 여기 3m짜리라면 여기 1m만큼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건축선을 지정한다. 건축선을 지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번 다시 보면 도로의 반대편에 경사지 등이 있다면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 자 여기죠. 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자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니은 보시면 거기 가각전제가 나왔죠. 거기 기억 첫 줄만 보세요. 교차각 120도 미만 너비 4m 이상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자
뭐 이렇게 그 여기 그냥 교차가 120도 그리고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 대해서 가급전제한다, 땅 깎아먹게 한다, 땅을 깎아먹게 한다 그러는데 거기 밑에 표가 틀렸어요. 표가 틀렸고요. 요거 외우시는 거 아니고요. 거기 지금 읽은 거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자, 요 도로를 예를 들어서 7m라고 한다. 7m라고 하면 7m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4m 도로라고 볼게요. 4m 도로. 4m 도로인데 자, 우리 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이게 차가 돌려면 여기 이렇게 기억이 되면 기억자로 이렇게 탁 나와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모퉁이 이렇게 도는데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쪽 부분에 대해서 요쪽이 이제 대지예요. 요게 대지인데 여기 대지인데 이 모퉁이를 깎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깎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씩 깎을 거냐? 2m씩 깎는다. 2m씩 깎는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세요. 7m, 4m 도로에서 자 2m씩 깎는다. 이게 각전제, 각전제, 각전제. 차가 이렇게 회전해야 되니까 이쪽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모퉁이까지 나와 있으면 건축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깎아서 요 부분에는 건축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 가급전제인데, 거기 표에서 표를 그냥 고칠까요? 거기 보면, 거기 4m 또는 5m 이거 대신에요. 6m 이상 8m 미만. 6m 이상 8m 미만.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는 4m 이상 6m 미만. 4m 이상 6m 미만. 이거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외우시는 건 아닌데, 책이 잘못 나와서. 자, 그리고 거기 옆에 보면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있죠? 교차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거기 6m 이상, 거기 이쪽에 이제 90도, 여기 90도 미만, 90도 미만에서, 첫 줄에는 이제 4m, 4, 3, 3, 2. 자. 4m, 3m, 3m, 2m. 그, 갖고 계신 원래 그 두꺼운 교재, 거기는 이렇게 맞게 나와 있어요. 4, 3, 3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3, 2, 2. 자, 3, 2, 2입니다. 3m, 2m, 2m, 2. 자, 3, 2, 2, 2에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4m 또는 5m 대신에 6m 이상 8m 미만. 6m 이상 8m 미만. 자, 그리고 4m 이상 6m. 이렇게 되고요. 4m 이상. 자, 여기는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4m 이상 6m 미만. 자, 이렇게. 근데 요거, 뭐, 외워주셔도 되긴 되는데, 자, 지금 아까 우리 했던 거, 이제 7m 돼서, 여기, 요 도로가 7m 짜리일 때, 이렇게, 2m씩 깎는다. 이게 문제가 나오면 2m 짜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m 가각전제한다. 자,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138페이지, 이제 중간에, 건축선과 대지면적 산정 있죠. 자, 1번 볼게요. 소유 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자, 대지의 면적을 그 밑에 줄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자, 이거 지워도 별거 아닌데. 아까 이쪽에 막 하천 막 흐르고 또는 낭떠러지 흐르고 할 때 여기가 도로가 있었고 도로가 3m짜리 도로였어요. 폭이 도로의 너비가 3m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대지, 이게 대지가 있는데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쪽 길이가 30m고요. 이쪽에 폭이 요만큼 이제 20m예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도로가 되려면 4m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1m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1m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지금 필요한 너비가 이제 1m가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대지 면적 산정은 어디냐? 아까 대지라고 하는 말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였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게 대지예요. 그러면 건축선 이후부터 대지라고 볼 수가 없겠죠. 건축선이라고 하는 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이니까.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그은 게 이게 건축선이죠. 건축선.
원래는 뭐였어요? 아까 척에서 보면 원래는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는 대지하고 도로하고 붙어있는 선, 이 라인이 이제 건축선인데, 지금 도로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4m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쪽은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선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4m가 이제 필요를 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선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땅, 이게 만약에 가래 땅이라고 한다면 가래 땅으로 1m만큼 먹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 대지의 면적은, 대지의 면적은 요거 1m를 뺀 나머지 요 부분, 요 부분만 이제 대지의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요 부분만. 자, 그러면 원래는 이제 30 곱하기 20 해가지고 600제곱미터가 아니라 19m, 여기 이제 20에서 1 빼니까 19m죠. 19m 곱하기 30, 요거 하니까 570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70m를, 제곱미터를 대지로 본다. 대지라고 하는 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자, 두 번째. 그 가각전제. 아까 우리 가각전제 했었죠. 가각전제를 하는 이유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 없나, 요거 계산하는 건데, 건축 면적, 대지의 면적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됐고요. 3번에, 방금 3번이요.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1번이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 장화라고 기억하세요. 장화. 자, 볼게요. 도로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측정할 때는 대개는 뭐 가로구역도 마찬가지고,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딱. 이게 이 도로, 여기서부터 이제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를 계산하죠. 이게 도로예요. 이게 도로인데, 이 도로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건축선 옆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이 지상층 딱 들어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자, 테트리스 오락하다 보면 뭐 이런 거 하나 나오죠. 옛날 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도로가 있고 이쪽이 이제 대지인데, 대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이, 건축선이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건축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하 부분, 이쪽 땅 아래니까 지하 부분은 건축선을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거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넘어가도 상관없다. 그런데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지상층 같은 경우는 여기 예를 들어서 건축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출입구를 딱 열었어요. 출입구 열었는데 건축선 넘어갔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에 여기 창문이 있는데 창문 딱 열었어요. 창문 열었는데 건축선 넘어갔어요. 이만큼 넘어간 거죠, 지금.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구나 창문 이런 거 넘어, 이렇게 열어서 오픈했을 때 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높이가 도로에 여기 중심선을 딱 지나가지고 4.5m 이상이면, 4.5m 이상이 되면, 자, 이거 이 이상부터는 이 위에 창문을 다는데, 창문을 딱 열었을 때 여기 4.5m가 넘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된다.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 높이가 4.5m예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도, 창문 열었을 때 트럭, 큰 트럭 확 지나가도 이거 안 깨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된다. 4.5m. 거기 보면 그 138페이지 맨 밑에 2번이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된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 문을 그럼 안쪽으로 열면 되지, 사실은. 그쵸? 그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139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맨 아래 보시면 건축물의 피난시설인데요. 자, 방금 이건 직통계단의 설치가 있어요. 자, 원칙이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자, 그 밑에 줄, 계단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단에까지, 자, 지금 내가 피난, 이제 큰 건축물인데 불이 났어요. 근데 저 계단을 타야 이제 내가 그 안전구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층으로부터 피난 계단으로 간까지 그 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30m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 가시면 단가로 4번에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 있죠. 자, 초고층 건축물. 자, 초고층 건축물에는, 자, 그 밑에 줄,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자, 피난 안전구역을. 자, 그래서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됐고요. 옥상 광장, 방가로 5번에서 동그라미 2번.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자, 높이 1.2m 이상의 난간 설치해야 된다. 자, 이 난간, 옥상에 이제 난간, 우리 난간 있잖아요. 그 난간에, 이거 이름 아세요? 옥상 가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핸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철제 막 이렇게 있죠. 네. 얘 이름 뭔지 아세요? 네? 예, 네, 난간 맞아요. 난간 동자예요. 난간 동자. 얘 난간 동자예요. 난간 동자. 근데 이 높이가 여기 옥상에 이렇게 있으면 이 높이가 1.2m 이상일 것. 1.2m라는 거예요. 난간 동자가. 네. 난간 동자.
빨래 놀다가도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빨래 놀다가. 예전에 19층에 살았는데, 근데 올해도 그런 사고 두 명 있었죠. 두 번. 근데 저도 이제 그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제 짐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침대에 혼자 쓰던 거 침대 이렇게 접었다 폈다는, 어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접었다 폈다는 침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베란다에, 그 제가 19층으로 이사 간 적이 있었는데, 베란다에 이게 그거 이제 접었다 폈다는 침대를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놨는데, 또 이불을 넣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게 이 침대가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반 스프링으로 접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여기 위에 한번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창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바깥이에요. 19층이고. 근데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었다가, 밖에 내다보는 거예요. 혼자 올라가가지고, 아, 좋다. 이사 오는데 좋다. 이게 진짜 이거 하나만 갖다 놓고 너무 좋다. 딱 이랬었는데, 여기를 밟았거든요? 모르고? 몸이 하고 확 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벽을 탁 잡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삶은 정말 소중하구나. 제가 그,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때 이렇게 떨어졌으면 아마,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나왔겠죠. 제가 왜 죽었을까 뭐. 네. 자, 그래서 거기 옥상광장, 여기가 옥상광장 할 차례죠. 자, 옥상광장인데요. 동그라미 2번이요. 이건 했고, 그다음에 3번이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확대가 1만 제곱미터. 1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된다. 헬기 내리는 거 있죠. H자 표시된 거. 그러면 이 큰 건물 가보면 왜?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H자 이렇게 헬리포트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하는 건데 연면적 지금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1층 이상인 자 건물이다. 저거 하나씩. 자, 이제 H가 다 11이잖아요. 둘이 요거 11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거 보시고 배연설비 있죠. 1번. 자, 6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끝에 배연설비를 하여야 된다. 자, 6층 이상. 그리고 밑에요.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층수에 관계없이 밑에 줄 배연설비를 해야 된다. 배연설비 해야 된다. 여기도 이 건물에 그 노인 요양보호시설 있죠. 여기도. 그래서 배연설비 해야 돼요. 근데, 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넘어갈게요. 142페이지 가세요. 142페이지 가시면, 자, 요거는 이제 별표하시고 잘 나오니까 원칙부터 볼게요. 자, 원칙에서 첫 번째 줄, 대지가, 자, 지역, 지구 해놓고, 녹지 지역과 방화 지구는 제외 해놓고, 자,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요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 전체가 1000제곱미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자, 여기 일반 주거가 있고, 뭐라고 할까? 자,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할까요?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600제곱미터고, 그리고 여기가 400제곱미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가 내가 갖고 있는 땅, 자, 대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1000제곱미터인데, 400은 일반 주거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0은 근린상업지역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합치면 1000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지금, 거기 보면, 제 문장을 넣어서 한번 볼게요. 자,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게 지금 400이고 600이고, 이 안에 지금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는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규정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 자, 이 근린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과반, 자, 과반이 넘는 거, 과반이 속하는 자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거기 첫 줄에 보면 녹지 지역하고 방화 지구는 제외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올 거예요. 거기 다시요. 그래서 전체 지금 여기 보면 전체 이게 지금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게 근린상업지역의 규정이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지역은 당연히 근린상업지역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일반 주거지역 여기에서도 당연히 지금 근린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반이 넘는 지역의 규정을 갖다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녹지지역하고 거기 보면 녹지지역하고 방화지구는 제외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예외.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무슨 말이냐. 건축물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 됐건 상관없이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건축물이 우리가 그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건축물의 일부가 이렇게 방화지구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방화지구 설정했는데 방화지구의 끝자리에 내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건물을 여기에는 당연히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한 건 맞겠죠. 근데 그 나머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방화지구가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이 지역도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면 나머지 걸치지 않은 지역도 방화 이 건축물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라. 그런데 하나 예외가 또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뭐 방화지구가 그래서 방화지구에 걸리면 다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방화벽을 이렇게 설정했다면 이 방화벽을 했어요. 방화벽을 설정했다면 여기에 방화지구의 규정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안으로 된다. 방화벽이 있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다만부터 볼게요. 다만 자 밑에 줄 방화벽으로 구입되는 경우에는 그 밑에 줄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 2번 볼게요.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걸 볼게요. 지금 보면 위에서 우리 아까 방화지구하고 녹지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이 있었잖아요. 그럼 잡을게요. 자, 이 부분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이게 대지예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이제 녹지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관리 지역입니다. 이게 녹지 지역이 아니라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이제 녹지 지역이라는 거예요. 녹지 지역이 들어오면 녹지 지역에는 녹지 지역의 규정을, 관리 지역에는 관리 지역의 규정을. 그래서 녹지 지역이 있다면 녹지 지역에는 녹지, 이게 하나의 대지인데, 대지에 대해서 녹지 지역에 걸쳐 있다면, 녹지 지역에는 녹지 지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고, 관리 지역에는 관리 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라 그래서, 이거는 각각 적용하는 거예요. 각각. 각각 적용하는 겁니다. 녹지 지역이 있다면, 각각 적용하라. 각각 적용하라. 그래서 우리, 그 녹각 있잖아요. 녹각. 사슴뿔. 네. 네. 사슴뿔 있잖아요. 그래서 녹지 지역 나오면 각각 적용하라 이렇게 외우세요. 녹지 지역은 각각 적용하는 겁니다. 각각 적용하라. 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다만 거기 2번에 끝에 다만 녹지 지역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자, 볼게요. 여기가 지금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와. 지금 녹지 지역 있고 관리 지역 있으면 각각 적용하라. 각각 적용하라. 근데 여기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 사안에서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방화지구가 이렇게 또 얹어졌다는 거예요. 방화지구. 그러면 방화지구는 천하무적이잖아요. 천하무적이니까 자 여기 이 녹지 지역에는 당연히 방화지구의 규정이 적용돼야 되죠.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맞고 관리 지역도 당연히 방화지구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방화지구의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방화지구가 있으면 당연히 다 적용된다. 적용된다. 그래서 방화지구가 있으면 자, 지금 그 방화지구의 적용을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전체가 하나의 대지예요. 대지일 때. 자, 됐고요. 143페이지요. 143페이지 가시면 거기 뭐 건폐율 용적률 이건 뭐 매번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거기 안으로 이번에서 대지의 분할 있죠. 대지의 분할 보겠습니다.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자 첫 번째 줄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두 번째 줄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분할을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우리가 그 필지를 보면서 필지 같은 경우에는 분할도 되고 병합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제한 면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내 땅이 이렇게 있어요. 아, 생각만 해도 좋아요. 내 땅이라고요. 자, 도로가 있고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 땅에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땅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여기는 안 쓰고 있으니까 이쪽 잘라가지고 좀 팔아먹자라고 해가지고 자르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이렇게 자르면 맹지가 되는 거잖아요. 토지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최소한 2m 이상 접해 있으라고 했으니 지금 토지를 자른다면 이렇게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여기는 2m 이상 지금 도에 접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잘린 이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 매각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매각을 시키는데 이 일정한 면적 이상이 나와야 이제 토지를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외우셔야 되는데, 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 해서 주상공록 기타 해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그렇죠? 상업은 150, 공업도 150, 녹지는 200. 자, 기타는 다시 60. 자, 해가지고 요 정도 면적 이상이 돼야, 그러니까 잘랐을 때 토지를 이렇게 요 부분을 잘랐을 때 최소한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이라면 자른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어갈 것. 그리고 요거 잘라서 요만큼 팔았는데 이게 상업 지역이라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요렇게 잘라서 팔았는데 이게 공업 지역이면 마찬가지로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자, 그리고 녹지 지역이라면 잘라서 파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기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거 지역과 똑같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잘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텀에 뭘 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예요. 내 땅이 전체,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이거 자를 수 있어요? 못 자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거 자르면 60대 40 이렇게 밖에 못 자르잖아요. 최소한 잘랐을 때 이제 남아있는 면적이 이제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60 요거는 충족하는데 40 요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100제곱미터는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만약에 주거지역에서 자른다 이렇게 되면 120제곱미터는 나와야 잘라서 팔 수가 있어요. 120제곱미터 그렇게 해야 이제 잘라서 팔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144페이지요. 자, 거기 보면 저기 1번이요. 맨 위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렇게 있는데요. 1번이요. 1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세 번째 줄 보면, 지금 높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가로구역에 높이 완화 규정이 있어요. 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는데, 가로구역은 뭐냐면, 자, 이게 도로예요. 도로. 자, 도로. 이게 다 도로입니다. 여기도 도로, 여기도 도로, 여기도 도로, 여기도 다 도로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를 가로구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만큼. 여기 가로구역이에요. 여기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면 좀 완화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가로구역에 대해서. 자, 그냥 그 정도밖에 의미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2번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건축물 계속 보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이게 단조로운 거를 좀 피하겠다. 도시 미관상 단조로운 거 피하겠다. 그래서 높이를 다르게 해서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자, 됐고요. 거기 밑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양으로 이번에서요. 자,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높이 제한에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자, 전북 방향 나왔죠? 자, 기억하고 뒤에. 이거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볼게요. 전북 방향 같은 경우는, 자,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뛰어라. 자, 이거죠?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정북이래요. 정북 방향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의 높이가 있는데, 이게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하래요. 9m 이하라면 이 뛰는 거리가 1.5m 이상 뛰어라 라고 한다는 거죠. 전북 방향이라고 한다면 지금 9m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1.5m 이하로 뛰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건축물이 여기 이쪽이 북쪽인데 지금 여기 건축물이 9m를 초과한다. 9m를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라. 여기 이격거리가 2분의 1 이상,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되라.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 겨울에 그 저기 동지 때 햇빛 뜨는 것 때문에 이런 건데요. 자, 1.5m 이상, 그리고 2분의 1 이상 띄어라.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런 얘기고요. 145페이지 가시면, 자, 건축물의 면적 산정 방법이 있어요. 자, 의를 보시면,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수평투영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서 1.5m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 배꼽 높이에서, 아까 난간동자가 1.2m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보는 면적을 수평투영 면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 만약에 있으면, 땅이 예를 들어서 경사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 경사지예요. 산에 가보면 이런 땅 많죠. 산에 가보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경사지인 땅이 있잖아요. 산에 밭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면적 계산할 때 이게 경사지 면적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계산합니다. 수평투영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경사지 땅 괜찮은 거예요. 경사지 땅.
이게 올라가면 이게 수평 투영 면적으로 땅을 계산하기 때문에 보이기는 굉장히 큰데 실제 면적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 수평 투영 면적으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기억이요. 도로의 소유 너비에 미달해서 아니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아까 했었던 거죠. 3m짜리 그겁니다.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자, 요거는 지금 제외한다. 아까 요건 이제 또 나왔던 얘기 또 이건데 이거예요. 3m에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얼마 필요해요? 1m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4m 뽑아요. 4m 뽑아가지고 이렇게 요게 이제 건축선이 나오는 거죠.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대지는 기본적으로 다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축선 이후로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건축물이 올라오려면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책에 나온 거는 제외되는 면적 요 부분이 요 부분 말하는 거죠. 요 부분. 요 부분 제외한다. 이거죠. 요 부분 제외한다. 책에 지금 나온 게 특이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 자, 마찬가지로 도시군 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은 제외된다. 아까 도시군 계획시설, 예를 들어서 뭐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죠.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대지 면적은 또 제외된다. 자, 건축 면적이요. 밑에 의의를 보면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리고 자, 밑에 보면 다만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건축 이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이 이렇게 대개는 이제 박스 형태잖아요. 박스 형태가 있으면 외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외벽이 둘러싸여 있으면 이 외벽에 중심선이 있을 거예요. 중심선을 우리 일점세선으로 그리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 면적은 지금 외벽의 중심선에서부터 중심선까지의 거리, 중심선에서부터 중심선까지의 거리에서 이 건축물의 면적은 이렇게 노란색 선이 돼요. 이걸 건축 면적이라고 봅니다. 이 안에. 예전에 그래갖고 보면 많이 그렸어요. 저기. 나 원래 그거 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뭐 별걸, 아무튼 별걸 국가는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되게. 보일러 설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네. 자, 도면 그리기 막 현치도라고 작업 현장 가서 실제 그려 막 그려야 되는 그 도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막 하고 네. 자, 그리고요 밑에 보면 기역 볼게요. 기역. 자, 전통 사찰이 있는데 지금 4m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 자, 지금 보면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그럼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절이 이렇게 있어요. 절 가보면 처마선이 이렇게 있고 아이고 기둥이 이렇게 있죠. 큰 기둥이 이렇게 되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그라운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건축선은 지금 절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기둥 중심선이 있는데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m예요. 보통.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넓이가 뭐 좁아도 상관없고 뭐 사실 더 나올 상관없는데 일단 4m를 제외합니다. 그 절의 면적을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그래서 보통 여기를 빼버리죠. 4m를 빼가지고 자 그래서 면적이 여기예요. 여기 요만큼 여기까지의 거리 요거를 이제 그 면적이라고 봅니다. 건축 면적 4m를 제외한다는 거예요. 4m 이게 만약에 한옥이면 2m를 제외합니다. 2m를 빼고 들어가요. 그래서 처마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 처마 길이 이제 2m를 뺍니다. 자. 그래서 4m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벽 중심선까지 거리 이거 빼버려서 산정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평 투영 면적으로 계산한다고 한옥은 2m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를 빼고 이제 나머지 그 건축 면적 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라는 경우 자 그랬는데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요게 무슨 말이냐면 지표면 땅이죠. 땅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요거 뺀다는 거예요. 절에 가 보면 아 저는 그렇다고 이렇게 그 저기 저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 절에 가보면 이렇게 1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옆에서 볼까요? 여기 이제 여기 그라운드 땅 레벨이라고 하면 1층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계단 있잖아요. 계단. 보통 이 계단 참의 높이가 1m가 안 됩니다. 절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저기 뭐 석조전이나 대웅전 이런 데 가봐도 계단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계단을 포함해서는 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m자. 1m를 빼고 그럼 나머지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는 여기서부터 계산한다. 여기서부터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계단 높이를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계단 높이.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146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바닥 면적 산정하는데요. 자, 2번이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가 나왔죠. 자, 기억 보시면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자, 벽 구획에 기둥이 없대. 이거 맨날 했었죠.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가시면 크잖아요. 지붕 되게 커요. 지붕 되게 크고 여기 밑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차 세워놓고 이제 기름 넣으세요. 차 세워놓고 기름 넣는데요. 이거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여기 그 지붕에서 여기서 1m 뺍니다. 여기서도 1m 이제 빼고요. 여기서도 1m 빼고요. 여기서도 이제 1m 빼요. 그러면 이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이라는 거죠. 요 부분만 이제 건축 면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그 지붕의 그 끝선으로부터 1m씩 후퇴합니다. 후퇴했다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기억에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 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이제 그 바닥 면적으로 보겠다. 이른바 건축 면적으로 보겠다.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이란 말을 혼용해서 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니은의 건축물의 발코니든 건축물의 노대. 노대도 그냥 발코니라고 기억하세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 요거는 그냥 문장을 외우세요. 자, 두 번째 보면 가장 긴 외벽이 밑줄 그은 거예요.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랬는데, 자, 발코니가 이렇게 이게 주택이 이게 실내예요. 이게 건축물 실내입니다. 실내면 이렇게 발코니 이게 외부예요. 건축물 외기인데 자 이게 발코니를 이렇게 휘두르세요. 발코니를 이렇게 그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잖아요.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길이 방향이 시험지에 나오는 건 이거 4.5m. 자 4.5m고 여기 발코니 전체가 이제 1.8m라고 했을 때 우리 발코니 면적 구하는 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뭐 1.5m를 뺀다 뭐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예요. 그러면 여기 1.8m였는데 요 길이가 1.8m였는데 여기에서 1.5m를 뺍니다. 1.5m 요거를 빼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남는 건 어디냐면 0.3cm가 30cm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0.3m 그러니까 30cm. 그래서 요거는 제외를 시키고 발코니 이제 그 포함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벽으로부터 벽체로부터 1.5m를 빼고 나머지 부분 요 부분만 지금 그 건축 면적에 산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4.5 곱하기 0.3 요게 되겠죠. 4.5 곱하기 0.3 그러니까 요 계산해 보면 1.35m 제곱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빗금 부은 거 요 부분만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라는 얘기예요. 요 부분만. 이게 조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 가장 긴 외벽에 거기 보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를 곱한 값을 뺀 면적. 아니 국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빼는 거는 자 여기서 아무튼 이쪽에서 장축으로부터 1.5m를 뺍니다. 빼서 나머지 부분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보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이것도 외우세요. 자 기억 필로티나 그밖에 유사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 자, 이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필로티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둥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있죠? 기둥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뭐 1층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밑에 주차장으로 막 쓰잖아요. 차 여기 막 세워놓을 수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주차장 들어가고, 여기 사람들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이제 2층부터 영업합니다 해가지고 2층에 여기 뭐 이렇게 앉아서 음식점 드리고,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그냥 차 주차할 수 있고 이런 구조를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망로 해갖고 다락. 자 그리고 층고가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 1.8m 이하, 그리고 밑에 굴뚝. 자 이거 외우세요. 층고 1.5m, 그 다음에 경사진 형태의 지붕, 이거 박공지붕이라고 하는데 이거 1.8m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계산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계산해 본적 있죠? 그래서 그쪽이고요. 그래서 숫자 그냥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D급 보면 자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터, 조경시설의 면적 자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저기 많이 힘드시죠? 네. 저기 조금 쉬었다 갈까요? 잠깐 한 7분만 쉬겠습니다. 그냥 마저 할까요? 아니죠. 잠깐만 쉬고 하겠습니다. 예. 네.